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3월 21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우 산업이 1.20%, 나스닥 종합 0.39%, S&P 500이 0.89%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주말간 발표된 UBS의 CS 인수와 더불어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스와프 강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한 각국의 조치가 부각되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먼저 스위스의 최대 금융그룹인 UBS가 정부와 당국의 지원 아래 CS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였습니다. 한화 기준 대략 4조 2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려졌으며 CS의 경우 50%가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연준과 상설통화 스와프를 운영 중인 5개국 중앙은행에 달러를 더욱 자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스위스에서 발생한 시중은행의 유동성 부족과 그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되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연준을 비롯해 유로존, 영국, 일본 등 스위스 6개 중앙은행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주 1회 진행하던 통화 스와프 입찰을 매일 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2박 3일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같거나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각국의 번영을 위해 노력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어떤 내용이 언급될지에 대해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중국 텐센트 엔터테인먼트의 고위 관계자가 국내 주요 가요 기획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주로는 국내 엔터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현재 시점에서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주로는 화장품 관련 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